민주당은 애초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 채 어설픈 흥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 이것은 저작거리 물건 팔듯이 흥정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국회를 청와대 출장서로 연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기만 했어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토록 오만하게 야당 패싱, 국민 패싱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만, 독선, 탐욕을 이제 멈추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확립된 국회 전통법에 따라서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직을 빼앗아간 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에게 이것을 반환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 채 어설픈 흥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 이것은 저작거리 물건 팔듯이 흥정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무리하게 강탈해가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국정조사는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법치문란 사건, 대북원전 건설 문건 의혹 사건, LH 사태, 세종시 특공 사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등 야당이 제출했던 국정조사 요청 안건만 벌써 다섯 건이 됩니다만 그 단 한 건도 민주당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도 정부 여당은 스스로 면죄부주는 셀프 조사만으로 충분하다고 강변하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날림 입법 폭주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택임대차 관련법, 각종 세금폭탄법, 야당을 수사하는 야수처가 되어버린 공수처법, 대북전단처벌법 등 민주당은 청와대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일사천리로 군사작전하듯이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는 가볍게 무시됐고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국회를 청와대 출장서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기만 했어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토록 오만하게 야당 패싱, 국민 패싱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만, 독선, 탐욕을 이제 멈추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